안녕하세요. 한 주간 치과계의 핫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주간 아식스입니다. 토요 아식스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제33대 협회 회장단 선거 날짜를 내년 3월 7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선거인 명부 열람은 1월 26일부터 시작해 회원들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친 후 2월 9일 최종 완료되며 회장단 후보자 등록은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선거운동도 이때부터 시작되며 이번 선거 방법은 SMS 문자 투표입니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제39대 회장단 선거일을 2023년 2월 21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 방식은 기표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 문자 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휴대폰 분실이나 명의 이전 등 온라인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인은 치과의사 회관을 방문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불법 상호장 병원의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불법 상호장 병원의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 압류 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상호장 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결정 예정 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0일 제8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올해의 치과인상 최종 후보자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부문에는 이화순 부산지부 부회장이, 봉사 부문에는 스마일재단이, 사회공로 부문에는 신재희 박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의 치과인상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후원합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임원 및 회원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지난 22일 100회를 맞았습니다. 100회를 맞은 1인 시위는 동대문구 치과의사회 이동준 회원이 맡았으며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을 비롯해 김재호 감사 등 다수의 임원이 동반해 힘을 실었습니다. 이 회원은 비급여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1인 시위에 참석하게 됐다며 1인 시위를 하는 취지를 헌법재판소가 인지하고 하루빨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의 새 평가 기준이 최근 발표된 가운데 각 평가 항목이 간소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기준을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평가 범주 25개, 기준 37개, 항목 153개인 반면 새 기준에서는 범주 24개, 기준 35개, 항목 145개로 일부가 통합되거나 삭제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새 평가 기준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은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7일 주말 뉴스는 치과의사 신문 박천호 기자를 통해 주요 뉴스를 분석하며 한층 더 깊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